Check the mic and make sure it sound right, boy. 오윤모씨를 좋아하는 그 자체가 오윤모씨가 가지고 있는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그릇된 욕망이 오윤모씨의 죽음으로 이어졌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대변을 들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저 나비쌤이 여러가지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바를 미주알 고주알 얘기한다는 나비쌤의 미주알 고주알 영상이라는 걸 새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요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외국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혜와 관련된 영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뭐 이은혜의 과거랄지 그리고 이은혜가 어떤 식으로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영상은 여러 곳에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은혜와 관련된 영상이 아니라 이번 계곡 살인사건의 피해자이신 이은혜의 남편이었던 고 윤모씨와 관련된 얘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가입한 카페에서 어느 한 분이 글을 올리셨는데 과연 이은혜의 전 남편이었었던 고윤모 씨는 100% 피해자인가?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올리면서 고윤모 씨는 100% 피해자가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린 글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글을 보고 난 다음에 이게 전형적인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글의 논리에 따르면은 나이가 어린 조네녀가 고윤모씨를 좋아하는 그 자체가 고윤모씨가 가지고 있는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그릇된 욕망이 고윤모씨의 죽음으로 이어졌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그 글에 따르면은 피해자인 고 윤모 씨는 키도 작고 나이도 많고 얼굴도 못생겼기 때문에 이은혜와 같은 나이도 어리고 조내녀 전 솔직히 말해서 이은혜가 예쁘다고 생각은 저는 1도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표현에 의하면 조내녀가 아무런 목적 없이 나이도 많고 얼굴도 못생기고 키도 작은 고윤모 씨에게 접근했겠냐. 즉 고윤모 씨의 그런 삐뚤어진 나이도 어리고 예쁜 여자를 만나고 싶은 그 욕망이 고윤모 씨의 죽음에 이르게 했다 라는 내용입니다. 와, 저는 정말 말이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 사람 논리에 따르면은 나이도 많고 얼굴도 못생기고 키도 작은 사람은 그런 사랑을 해서는 안 되는 건가요? 고 윤모 씨는 이은혜를 사랑한 죄밖에 없어요. 이은혜는 고 윤모 씨의 그러한 마음을 이용해서 자신의 사적 이득을 취한 거고 그 끝이 바로 계곡 살인사건으로 이어지게 된 거죠. 피해자와 가해자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고 윤모 씨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과연 100% 피해자인가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지 저는 그 사람의 정신 상태가 좀 의심스럽더라고요. 그 사람 논리에 따르면은 주식방이랄지 코인방에 가서 거기에 맘 먹고 큰 돈을 벌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유인해서 사기를 친 사람들 그 사람을 믿고 사기를 당한 사람이 죄라는 건가요? 사기를 친 사람이 죄잖아요. 여러분들 욕망은 사람을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러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이용해서 범죄로 악용한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죠. 바로 이은혜 같은 인간들이에요. 어떻게 이은혜 때문에 죽임을 당한 이은혜의 전남편인 고윤모 씨가 과연 100% 피해자인가요? 라는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2차 가해를 할 수 있는 건지 그 사람은 심각하게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이은혜가 자기 죄에 걸맞는 벌을 법정에서 받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이은혜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신 고 윤모 씨에 대해서도 진심한 마음을 정합니다. 우리 하늘나라에서는 더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청자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 또는 돈을 해달라 요청하는 이성이 있다. 그럼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손절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이에 돈 거래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